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일기 11월 29일입니다. 오늘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여러분들 만났는데요. 저녁에는 역시 요새 며칠 연달아서 4.15 부정선거 팩트 전시회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진행이 되었나요? 다 됐습니다. 처음에는 뭐 사진 모으는 일부터 힘들었는데 다 모였고 또그 자료들을 정리하는 일도 끝났고 실제로 전시할 수 있는 전시물들 준비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한번 부정선거를 체험해 볼수 있는 이런 현장 공간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약간 시간이 좀 걸려서 본래 약속했던 12월 1일보다 하루 뒤 12월 2일 오후 3시에 저희 캠프에서 팩트 전시회 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이 전시회를 보시고 어떤 효과나 어떠한 또 움직임이 있기를 기대하시는지요? 그냥 말로 들어서는 부정선거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실제로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아, 이 4.15 선거는 부정선거였네. 이런 결론들을 내는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실제로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팩트로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되고요. 또, 이 황교안 일기 보시는 애청자 여러분들도 캠프에서 뵀으면 좋겠네요. 방금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눈 상대방은 저희 아내입니다. 여러분도 되게 짐작을 하셨겠지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